안녕하세요, 김재수입니다. 제 뒤로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 같은 풍경인데요, 동해는 아니고 서해입니다. 여기는 하감포 해수욕장이고요, 제 바로 앞에 하감포 국립공원 센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해안길을 따라서 한국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불리우는 신두리 해안사구까지 걸어갈 예정입니다. 신두리 해변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탐방로는 모래사장을 걷지 않고 풀밭을 걷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모래사장은 여름철에 해수욕하시는 분들이 많고 걷기도 조금 불편해서 이쪽으로 길을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풀밭을 걷다가 모래사장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저는 모래사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래사장이 있어서 걷기는 불편한데 그래도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보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모래사장의 풍경 보이시죠? 하감포 해수욕장의 해안이 굉장히 길어요. 제 생각에는 1km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중이고 오후 시간대라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안가 끝까지 왔고요. 모래사장은 이곳에서 끝나고 이제는 바위지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운 모래사장이 끝나자마자 바위지대가 나타났습니다. 모래사장하고 바위지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서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위들이 약간은 검은색인데 한쪽으로 특이한 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닷가 풍경하고 어우러져서 조금은 이색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위지대를 통과했고요. 탐방로는 해안가를 벗어나서 산길 쪽으로 길이 나와 있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는데요, 소나무가 우거진 모습이 소란객길 1코스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분점도 하고 소분점도가 보이고요, 여기서도 서해의 에메랄드빛 바다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란객길을 걸을 때도 그랬는데요, 나뭇가지 사이로 감칠맛 나게 보이는 쪽빛 서해의 풍경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아래쪽에 해안절벽 바로 옆이다 보니까 아찔아찔하고요, 기암이 지금 서 있습니다. 기암하고 어우러진 바다 풍경도 보기 좋네요. 산길을 넘어오자 다시 한번 해수욕장이 나타났습니다. 구례포 해수욕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켠에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걷기 정말 편합니다. 아쉽게도 이 데크길은 길게 이어져 있지는 않고요, 3분의 1 정도만 이어져 있습니다. 데크가 끝나고 탐방로가 따로 없어서 모래사장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모래사장이 끝나는 곳까지 걸어야 하는데요, 여기도 해안이 상당히 깁니다. 800에서 900m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래사장 끝지점까지 왔습니다. 앞쪽에 책바위 모양의 바위가 있고요, 바위 바로 옆에 산 쪽으로 올라가는 탐방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마을을 지났습니다. 작은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앞쪽에 보이는 해변이 먼동 해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동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소나무 항구로 서 있는 바위가 거북바위고요, 뒤쪽에 보이는 섬이 꽃갈섬입니다. 지금 바닷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북바위하고 꽃갈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지점까지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겨울철에 거북바위하고 꽃갈섬 사이로 떨어지는 붉은 일몰이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KBS 드라마 먼동을 이곳에서 찍었고요, 그 덕분에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었는데요, 현재는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이 전혀 관리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앞쪽에 있는 건물도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동 해변이 끝나고 길은 다시 산 쪽으로 이어집니다. 1코스 바랏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태안해안길 1코스 바랏길입니다. 산길을 넘어섰습니다. 앞쪽에 작은 해변이 나타났고요, 왼쪽에 절 같은 건물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정확한 용도는 제가 이곳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해안가 바로 옆에 샘물이 있는데요, 바닷가 바로 옆에 시원한 샘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샘물을 한 모금 마시고서 잠시 쉴 겸 바로 옆에 있는 소나무 뒤에서 서해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작은 해변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바라보았던 건물이 저리 맞습니다. 능파사라고 되어 있고요. 능파사 오른쪽에는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왼쪽에 산 쪽으로 올라가는 임도가 있는데요. 탐방로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능파사에서 시멘트 임도를 따라서 300에서 400m 정도 이동했고요. 이정표에 이곳은 양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두리 해안 쪽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참, 이정표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하간포 해수욕장에서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이정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들쑥날쑥합니다. 아마도 거리 측정이 잘못되었거나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 길을 걷는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방향만 확인하시고 거리는 무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철제 계단을 내려오면서 산길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철제 계단 앞쪽으로 신두리 해안사구가 보이고 있거든요. 앞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가운데 지점이 신두리 해안사구입니다. 갈 길이 아직도 멀었고요. 뚝방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뚝방길이 적어도 500에서 600m는 넘어 보입니다. 뚝방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이 있다 보니까 걷기에는 좋습니다. 순비기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솔숲을 지나서 영상 촬영 없이 정말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 이유가 신두리 해안 사구가 출입 제한이 있거든요. 3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6시 사이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30분인데요. 곧바로 사고 센터로 가면은 5분에서 10분이면 갈수 있고, 순비기 언덕에서 풍경을 본 다음에 모래 언덕을 통해서 가면 15분에서 20분이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모래 언덕 보여드릴게요. 겨울철에도 보여드렸는데 겨울 때는 모래 언덕이 좀 낮았거든요. 이맘때는 모래 언덕이 좀 높아가지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사하라 사막의 풍경이 조금이라도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30분이라서 해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래 언덕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크가 잘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모래 언덕까지 갈수 있습니다. 모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래 언덕이 좀더 높아지고 길이도 길어졌습니다. 모래도 겨울철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마감 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5시 50분이고요. 10분 후면 정문이 닫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부터 2월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하간포 해수욕장에서 신두리 해안사구 쪽으로 트래킹을 하려는 경우에 신두리 해안사하고 문 닫히는 시간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걸었던 길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더 리뷰해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간포 해수욕장에서 출발을 해서 먼동해변, 능파사를 거쳐서 신두리 해안사구까지 걸었습니다. 거리는 9.7km고요. 시간은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간포 해수욕장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 갈 경우 내비게이션에 하간포 해수욕장 검색하시면 되고요. 버스를 이용할 경우 태양 공영 버스터미널에서 301번 승차한 다음 하간포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신두리 해안사구에 도착한 다음 하간포 해수욕장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좀더 좋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산행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